이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아까 남편분들의 3대 이혼 사유가 아침밥 안 해준다, 내 엄마한테 잘못한다, 성관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침밥 잘해주고 시부모님하고 사이좋고 성관계 원활히 되면 이혼 청구 안 할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사유가 단순합니다, 여성분들에 비해서. 그러면 아침밥이 도대체 뭐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분들한테. 아니 도대체 아침밥이 뭐길래요,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이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평생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 다 내가 관리했어요. 전 용돈만 타서 쓰고 있고. 근데 내가 아내한테 존중받는다라는 건 아침밥 얻어먹을 때, 그럼 아,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선 저도 좀 가슴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남편분들한테 아침밥이 단순히 탄수화물 몇 칼로리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 차지한, 특히 아내한테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말 그 소통 창구였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이래서 남편분들이 아침밥이 밥 자체가 아니고 나의 존재, 이것 때문에 아침밥에 집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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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침밥 해주시자고요. 아침밥 대신 저녁을 말든지, 예, 타협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은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침밥은 꼭 먹는 걸로, 예, 반찬이 많지 않더라도 아침밥은 꼭 먹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에 정말 집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 중에 내 부모한테 잘못한다. 얼마 전에 젊은 아내가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왔는데 둘이 이혼을 하기라고 별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제 이혼을 하기를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임종할 때 그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미우니까 이 손주를 데리고 임종에 안 간 거예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혼소송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거,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손주 한번 얼굴 보겠다는데 그걸 왜 안 보여주냐,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고. 저래서 제가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내분의 변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혼하는데. 이 말도 맞죠. 무엇이 바람직하다 옳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상하게 그 남편분들은 효도를 아내도록 하래요. 아내도록 자기가 안 하고. 여보 여보 여보, 어머님 어떠신가 전화 좀 해봐. 여보 여보, 아버님한테 전화해봐. 차 새로 뽑으셨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여보 전화 좀 해봐. 저기 올해 농사 모시는지, 보일러 괜찮은지. 직접 하시라고요, 직접. 본인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효도를 시키는 습관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또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결혼했으면 네가 김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가문에 들어왔으면 너 성이 뭐든 간에 넌 김씨 최씨야. 아까 옛날부터 너의 부모님인 것처럼 봉양을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내분들은요, 결혼해서 처음 가니까 삐쭉삐쭉 이 사람이야 좋아서 뭐 결혼하기도 왔지만 그분의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낯설고 입맛도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한적이 될지 저렇게 한적이 될지도 모르고 불편하게 이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가 목욕 가자로, 왜 제가 어머님하고 목욕을 가야니, 경기가 나는 거죠, 이제. 이런데 그거를 내 부모처럼 해라?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분들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왜 했습니까? 나 대신 효도할 사람 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딸들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억지로 10년, 20년 사시다가 결국 나 우리 엄마 내가 모시러 갈게, 본가로 가버리고 아내분은 여기서 자녀들하고 기르고 이렇게 나만인 남처럼 지내면서, 그럼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남편분들이 돈 끊죠. 생활비 안 줍니다.
너 내 부모 안 모셨고 너 싫다고 했으니까 나 갈게.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아니하고 자식을 나몰라라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삽니다.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못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또 한 명은 한편 또 이해는 해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남편이 엄마가 이거 좋아해. 당신이 이거 해줘봐.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봐.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튀기 못하면서 나더러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이제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인데 요즘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젊은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량 컵으로 딱 잰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해서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딱.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처갓집에 두 번 가면 나도 시댁에 두 번. 우리 엄마한테 용돈 30만 원 주면 나도 30만 원.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틀고 어쩌다 한번 남편이 용돈 몰래 어머님한테 이렇게 줬던 게 발각이라든가 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어머님한테 쫓아가서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저희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고 뭐 있는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결혼을 했지만 좋아 부모하고 단절하고 내 가정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남편분들도. 하지만 내 부모를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고 모두 못하게 하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살아보셨죠? 핏줄은 안 끊어집니다 절대.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지간을 살다가도 어머나 30년 만에 만나도요 30년 동안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확 친해지는 게 핏줄이에요. 그게 핏줄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하고 어머님을 끊어놓으려고 잘라놓으려고 애쓰는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냐고요. 사랑스럽지 않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도 잘한 게 없겠지만 아내도 내 남편의 혈육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면 그 남편이 불행해. 불행한 남편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시도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바라는 만큼을 잘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 남한테 우리 아내가 아유 그래도 생신 때마다 선물은 해. 요 정도는 좀 하시자고요. 정말. 그거 하기 싫으시면 뭐 결혼은 생각해 보셔야죠. 결혼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부부관계인데 이게 남녀 차이가 있어요. 남녀 차이가. 여성분들은 정기적인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아 표현이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든가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에게 성이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스킨십이에요. 그렇지만 남성들은 이게 생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들이 외도를 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외도하는 시기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예요. 그때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발산하고자 이제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이러다 발각이 되고 극복 못하면 그때 이제 임신해서 이혼을 하고 낳자마자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젊은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애를 시험관 아이를 너무나 어렵게 가졌는데 이 아이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성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남성은.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이해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온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70대 후반분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영감님이 바람이 나셨대요. 그래서 순간 저 충격을 먹었어요. 아, 70, 80다 되셔갖고 바람을 피는 분도 놀랍지만 그렇다고 그걸 질투로 나와서 막 팍 떨고 있는 저 70대 후반에 어머님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작년까지도 원활하게 성생활을 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갑자기 이 영감이 뭐 중국어 배운다고 하더니 뭐 중국어 강사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정말 작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원인 중에 정말 중요한 원인이 원활한 성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가 이혼하는 예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내분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들을 살펴봤고 아내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아내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물론 대표적으로 외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인데 그거를 빼고 나면 돈 문제입니다. 돈. 그리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르면 인격적인 무시. 이런 건데요. 아내분들이 외도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들과 차이가 있는 게 남편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분의 성적인 생물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해도가 낮듯이 남편분들은 아내들이 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세요. 외도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외도일까? 저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3초만 보면 외도야. 3초 이상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뜨게 하시냐면 아 뭐 여자 뭐 백 여자 다 만나도 상관없대. 집에서 돈만 안 가지고 가면 된대요. 돈만. 이런 아내분들 계세요. 근데 대체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아내 정도의 수위를 보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SNS에 하트 뿅뿅 자기야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외도라고 봐요. 여자분들은. 그거 남자들은 그래요. 뭐 사랑해 이런 거 인사라고 여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사랑해? 사랑했으면 끝났지. 이게 외도입니다. 근데 남편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어떤 거냐면 집 하나 얻어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 주고 애 하나 정도는 놔야 이게 외도예요. 너무 시각차가 크죠? 그죠? 근데 소송은 그럼 어디 있냐? 아내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 SNS에 여보 당신 뭐 어젯밤에 어쩌고저쩌고 뭐 지난번 여행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사례에서는 1년 총 통화수가 4,500통이었는데 한 여자랑 2,500통 주고받았어요. 이런 거 내용 없어도 부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남자분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아내분들의 눈높이에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가 가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도가 발각이 됐거나 이런 부부가 절대로 예전의 부부를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없거나 안 걸리거나 둘 중에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고통스럽게 사시는 게 돈을 안 주는 남자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 거. 어느 정도 돈을 안 준다라는 게 1원도 안 준다 그게 아니라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안 주는 거죠. 그게 다 수준이 다릅니다. 알뜰한 아내분들이요. 100만 원 주면 전기요금 내고 관리요금 내고 다 이제 쓴다는 거죠. 근데 이혼을 네 번을 반복한다. 남자분이 네 번째 이혼하는 거야. 여자분은 이제 새로운 여자분이고. 남편분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자분이 과소비한다고. 그래서 과소비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200만 원을 줬는데 매달 줬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안 빠지고 줬는데 대출을 받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소비랑 못 살겠다는 거야. 아내분 쪽에서 말을 합니다. 맞아요. 200만 원 주기는 했어요. 근데요. 6평짜리 빌라를요. 24평짜리로 옮겨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이 한 달에 4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저기 교회 다니신다고 11조 내라 그래갖고 220만 원 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용돈 40만 원 달에 40만 원 줘요. 그리고 관리비 내고요. 저 남는 거 없습니다. 저 나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제가 보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 가소비도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는 쪽에서는 일방적이고 받는 쪽에서는 항상 적죠. 그래서 주는 쪽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벌었다 준 게 5억 정도고요. 생활비 차야 뭐 1억 들었을 거고 4억은 반드시 통장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산이 다르다. 근데 돈을 안 주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주는 거. 두 번째, 쓸 때마다 타가래요. 콩나물 여보 2,000원. 나 오늘 파마해야 되는데 10,000원. 친정 가야 되는데 20,000원. 동창회 가는데 30,000원 회비하고 차비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어? 돈을 줘도 뭐 한다고 1,000원만 원 이게 타다 쓰면. 그리고 요즘 바뀌었어요. 카드를 줍니다. 카드 띵똥 쓰면 어디로 가요? 남편한테 문자 가죠. 여보 당신 커피숍에서 커피는 왜 먹어? 지금 거기 왜 있어? 뭔 시장을 마트 가서 10만 원씩 봐. 이렇게 이제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정말 못 삽니다. 이거 정말 못 살아. 이런 사유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고통받아 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내분 쪽에서 이제 돈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남편분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바라지 않아요. 순수한 사랑이다.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활할 만큼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줘야 책임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돈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돈을 바라지 않고 돈이 연계 안 된 건 순수한 거고 돈을 바라는 건 불순한 거라고 하면 돈 안 주는 남편의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은 뭔가요? 그래서 정말 특히 재혼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게 재혼이 깨질 때는 아내분한테는 당신 올 때 가져온 거 없으니까 여태 먹고 호의호식했으니까 가! 그러면 그 아내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우미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노년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상태로 축출이 되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이제 비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정말 적게 줘서 안 줘서 이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인 게 주려면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자, 내 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 드리면 처갓집에도 50만 원을 드리세요. 그 이상이 만약에 뭐 불가피하게 집수리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구점 아내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에 뭘 해주고 싶으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여서 빵 터져버리면 당신이 우리 집 해준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남편분 입장에서 너 내가 벌어온 돈 빼돌렸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통하지 않고 이게 쌓여버리면 실제로는 30만 원 줬는데 300만 원 줬을 거야. 3천만 원 갔을 거야. 이렇게 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골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는 정말 적게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다음에 똑같이 주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초혼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재혼율도 높아지고 재혼이혼율이 높아지는데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초혼에 비해서 재혼이혼율은 7~8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할 때 혼인신고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혼을 다시 하시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방송에 한 번 올린 거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 재혼이 대부분은 이제 물론 사망해서 이제 두 분이 가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깨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뭐가 문제이냐면 두 분이 재혼하는 연령대 따라서 아이들이 어렸을 땐 특히 남자분들이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아이의 양육 문제 이제 재혼 사회가 다른데 남편분들은 아이의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 그다음에 의식주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생활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 물론 두 분이 똑같게 사랑했다는 전제하에서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안정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 꼭 돈을 바래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 나의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호받고 싶다라는 심리도 있고 이래서 이제 재혼들을 하시는데 깨질 땐 돈 때문에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이상하게 그 돈을 가지신 분 그건 아내분이든 남편분들 60을 넘어서 60 중반을 넘으시면 뭐 회귀본능처럼 이상하게 전혼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어들 하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돈을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도 팔자 그러고 그다음 명의 있던 것도 넘겨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현금 있던 게 몰래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전혼자녀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아 똑같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내가 회계본능처럼 늙어 죽을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남편분 입장에서 내가 밖으로만 돌고 바람 피고 이혼하고 정말 애들한테 못 볼 걸 많이 보였지.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그 얘 아빠랑 생각 끝까지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걸 보였는데 나같이 살지 말라고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전원자녀한테 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자녀들은 또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여기다 돈 갖고 오라고, 돈 갖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대부분 깨집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도 그렇지만 재혼해서 이혼하는 거는 거의 뭐돈 때문에 깨지더라.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리는 거, 죄송합니다. 빼돌린다고 표현하는데 돈을 이제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본인의 의지와 자녀들의 의지가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한 부부가 이렇게 안락하게 살기는 쉽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이혼해야 돼요? 이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이고요. 두 번째는, 이혼하면 제가 얼마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는 분은 돈안 주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큰 원칙이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다르긴 하지만 큰 원칙은 결혼 10년 차가 넘었으면 5대5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결혼할 때 누가 집을 해왔건, 누구는 전업주부를 있고, 누구는 직장을 다녔건,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연체에서 5대5에서 시작을 합니다. 연차에 의해서. 그럼 5대5에서 이거를 가감할 이유가 뭔지를 따져요. 요걸 뺄 이유가 있을까, 더할 이유가 있을까를 이제 따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식에 너무 과도하게 아내분이 반대하는데도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엄청나게 잃었다, 요거 감액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외도나 부정의라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빼돌렸다. 요거 감액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5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는 판사님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강력한 유책사유가 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율의 6대 4, 5대 5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 부동산이 두개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서로 상가 가지려고 그러죠. 이럴 때 유책 배우자가 강력한 배우자에겐 집을 줍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누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10년 차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6대 4 비율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7대 3, 8대 1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5대 5나 6대 4이 정도에서 재산 분할이 이동한다. 왜냐? 재산 분할은 내가 현금으로 얼마나 벌어들여서 집에 쌓고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줬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아이 낳고 같이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노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대책에 대한 문제여서 크게 재산 분할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모한테 받은 거, 투기 재산이라고 하죠. 친정 엄마가 지난번에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준 거. 100% 투기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받은 지 오래된 거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공동 주거로 사용했던 거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기재산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재산 분할에 다 넣고 이 비율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의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결혼 연차,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가, 그 다음에 유책사유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현재 더 누가 수입이 많고 이혼한 후에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가, 이런 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짤막 정보를 하나 드리면, 로또 당첨되시면 그건 재산 분할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쉽다고들 하시는데, 뭐, 여론조사하니까 70%는 배우자한테 얘기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로또 당첨금 외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거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은 황혼이혼, 그 연세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